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휴게실로 찾아주신 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 휴게실에서 편히 쉬시고 또 점차 여행을 떠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오늘 휴게실에서는 자, 인생 숫자 10계명에서 여덟 번째 계명이 과연 무엇인가? 요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여덟 번째 계명. 여러분들은 여덟 번째 계명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여기서는 피읍, 비읍, 미읍, 이응, 부러워하지 말자. 과연 피읍, 비읍, 미읍, 이응, 이게 과연 뭘까요? 자, 제가 이 8계명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생 숫자 8계명, 8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 팔도강산을 여행하며 이제 살고 싶다. 팔도강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니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나는 자 팔팔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팔팔한 모습으로, 기죽은 모습이 아니라 팔팔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겠노라라고 답하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팔자 타령 그만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살아가자. 아주 좋은 얘기죠. 팔자 타령 이제 하지 말고 미래를 개척하며 살자. 또 이런 분이 있으셨죠. 이거 여성분인데, 8등신의 몸매, 특출한 미모, 이것은 나의 옛적 모습이었는데. 그러신,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죠. 본인은 옛적에는 8등신의 몸매를, 특출한 미모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지금과는 차이가 있나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여덟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요, 계명은 뭘까요? 피읍, 피읍으로 시작하는 건데, 자, 그러면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여기서는 팔방미인입니다. 팔방미인, 부러워하지 말고 살자. 그렇죠. 팔방미인 부러워할 거 없죠. 자, 여기서 이제 팔방미인. 자, 점자로 그러면 이 팔방미인을 점자로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네, 자, 보십시오. 자, 팔방미인. 자, 우리 점자에서는 항상 약자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항상 약자가 있을 때 약자를 살펴보라 그랬는데, 자, 팔방미인 할때 팔. 자, 우선 약자에서 파약자 찾아봅시다. 자, 약자 보라색 있죠? 자, 여기서 파약자 145죠. 거기다가 받침 리을. 자, 녹색 받침 봅시다. 리을 받침 2점이죠. 그럼 8이 나옵니다. 8. 그 다음에 방자 봅시다. 방자도, 자, 약자에서 여러분 보라색 약자, 거기서 비읍을 찾아보, 아니죠, 바자 약자를 찾아봅시다. 바약자. 바 있죠? 4, 5점. 자, 거기다가 이제 바에다가 이응 받침을 해야 되죠. 녹색 받침 이응 찾아봅시다. 2, 3, 5, 6이죠. 자, 2, 3, 5, 6. 그러면 팔방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미인. 자, 미인은, 미는 그대로 미음에다가 이죠. 그래서 첫 소리 자음 미음. 자, 여러분 분홍색 보세요. 미음 15점이죠. 그 다음에 모음. 자, 파란색에서 이자 찾아봅시다. 2, 1, 3, 5죠. 그래서 팔방 미. 그 다음 마지막 글자 인. 자, 인은 약자에서 인자 찾아봅시다. 인. 자, 약자, 보라색이죠. 인자 약자 1, 2, 3, 4, 5 해서 이렇게 쓰면은 팔방미인이라는 점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점자를 좀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고 싶다면, 쉽게 배우는 점자 핵심 포인트, 요걸 여러분들 온라인 점자 학교에서, 기초반에서 쉽게 배우는 점자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늦게니 우리 한글 점자도 익히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휴게실에서 편히 쉬셨다가 또 점자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